산이라는 데를 가요, 산. 물론 산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다에도 가고 강에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엔 강이 4대강 유역 개발로 인해서 기도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해도 한강 주변에도 저 여의도 그 63빌딩 옆에라든지 뚝섬이라든지 한강 주변에는 한남역 옆에 가보면은 민비선왕이라고 잘 알려진 데 있죠. 거기 아직도 많은 무당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63빌딩 옆에 그 한강 고수부지 거기에 가면은 무당들이 그냥 서로 촛불 켜놓고 돼지 보내놓고 고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냥 알 수도 없는 개똥이 고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손붙잡고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돼지머리에다 돈 꽂고 절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제재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데서 기도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 문제, 쓰레기라든지 소음, 징을 친다든지 무당들이 가면은 뭐 오곡도 던지고 조밥도 던지고 초도 켜놓고 하니까 제일 큰 건 환경 문제예요.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산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그 굿당이나 기도터라고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허공 기도터라는데도 많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인화물질 휴대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무속인들이 이제 지정된 기도터라는 데 가요. 기도터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1년,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아마 그 당시 30년 전의 문화를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보면은 만물상이나 이런 어떤 불교용품점 이런 데서 주관을 하든지 지역에 있는 무속인 단체 같은 데서 주관을 해서 관광버스 45인승 대절해 가지고 기도를 1박 2일씩 뭐 당일치기든 2박 3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무속인들은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 내가 어디 산에 기도를 한번 가고 싶으면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가게 돼요. 보통 봉고차라고 하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보통 6, 7, 8명씩 5만원, 10만원씩 출연을 해서 교통비하고 기름값,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수고비를 주고 그렇게 기도 다녔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기도 다니라면은 기도 다니실 분들이 별로 없을 테고 그런데도 아직도 관광버스 타고 기도 다니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30년 전에는 무당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회를 한다든지 친목계를 한다든지 해서 45인승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놀러도 다니시면 그래서 흔히 관광버스 춤이라는 거 유행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관광버스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규제가 돼 있어요. 지금은 무속인들도 아마 45인승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춤추고 하진 않을 텐데 저도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따라가 본 경험이 있는데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 난장판이지 기도가는 차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걸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간혹 보면 문자 메시지가 와요. 뭐 기도터 간다 뭐 언제 모여라 뭐 이렇게 오는데 전혀 저는 무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무당들이 이 산이라는 데 다니고 산이나 바다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바다를 다니면서. 근데 보통 산에 가면 이거를 산기도라고 해요. 산기도. 이 산이라는 그냥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산신기도라고 해요. 산신기도. 그럼 산신기도라면 산에 있는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신에. 그러면은 산에서 굳이 하지 말고 신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걸 또 천신기도로 해요. 그러면은 산에 가서 해도 자식기도를 하면은 자식기도를 하면은 천신기도잖아. 그러면은 산에서 자식기도를 하면 이게 산신기도야 천신기도야. 이게 산기도야. 도대체 나는 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산신기도라고 하면서 산왕대신을 찾으래. 산왕대신을. 그러니까 지금은 굿당이나 기도터에 가봐도 이 산왕대신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가보면은
간혹 한 번들씩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시절만 해도 이 산이라는데, 기두터라는데, 뭐 허공이 됐든 무당이 한 명만 있고 두 명만 있으면은 거의 90%의 무당들이 징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산왕대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산왕경이라고 하는, 산왕경이라고 하고 산신경이라고 하는, 뭐 대학서학, 대축소 쪽, 대각소가 이런 산왕경도 잘 몰라. 왜 처음에 됐으니까 경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앉아서 산왕대신만 찾으라고 그래. 그럼 밤새도록 겨울이면 눈 맞아서 몸이 얼어가면서, 여름이면 목이 뜯겨가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산왕대신을 찾아. 근데 저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산왕대신을 한 10번, 20번 찾으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산왕대신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특이하게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쪽으로 가면은 산왕대신을 안 찾아요. 산왕대신을 안 찾고 이 천전대왕을 찾아요. 천전대왕.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5, 60대 넘고 20, 30년 대신 이상 되신 선생님들에게, 특히 충청도 전라도 쪽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그 경험을 물어보시면, 충청도 전라도 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한 60%, 70% 이상 천전대왕을 찾으라고 시켰고, 나머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은 주로 가면 산왕대신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깨닫고 제자들도 깨닫고 이것이 쓸모없다는 걸 알으니까, 지금은 전국의 산에 가도 산왕대신을 찾고 천전대왕을 찾는 무당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몇몇 이상한 원숭이 같은 선생들이 가서 산왕대신을 찾아라, 천전대왕을 찾아라. 어떤 경우는 이 지금 산왕대신을 찾으라고 할 때도 산왕대신 이거는 혹시 시키면 할 줄 알아도 대산, 소산, 산왕대신, 대측, 소측, 산왕대신, 비산, 소체, 산왕대신, 대각,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노릇을 10년을 하셨어도 전문적으로 경우를 그리는 법사님들 아니면은 책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아직도 원숭이 같은 선생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대왕을 찾으라니,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대왕이 어떤 시랩의 아들놈인지 아냐고.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대왕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면은, 맞아, 나 들어봤어요 라고 댓글 한번 달아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게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나 못 들어봤어요. 한번 못 들어봤다고 댓글 달아보세요. 못 들어보신 분이 더 많다니까. 이건 옥추보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그냥 옥추보경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같은 그래서 이상한 종류의 이름인데, 이건 엄연히 중국의 조상신이야. 이게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이지 옥추보경이 한국에서 만들었지.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근거가 없어요.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쓴 놈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산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산 기도가 아니라, 이게 용어가 비슷한 것 같아도 개념이, 산 기도를 한다는 거는 산이라는 장소에서 그냥 내가 장소만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바다에서나 강에서 하면은 바다나 강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당에서 하면 신당 기도고, 신당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내 할머니 기도잖아. 우리 할머니 기도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 그럼 왜 산에 갔는데 산신이라고 그러냐? 그냥 산 기도야. 바다에 가서 용궁 기도야. 용신 기도가 아니라. 근데 바다에 가면 대부분 그냥 용궁의 기도가 돼, 용궁의. 근데 유독 산에만 가면 산신 기도를 간대. 근데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이나 이제는 이 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90% 이상 없어졌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무속이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주 신륵사 그 은물의 근물에 같은 데 가면 기도
많이들 했어요. 그 강바닥에서. 한강에서도, 한강에서도 고수부지 주변에서 많이 기도도 했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뭐, 낙동강도 마찬가지야. 금강도, 영산강도, 강가에서 기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겨우 이제 바닷가 동해서의 남해인데, 이 바닷가가도 몇몇 기도터 가보면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해를 가면은, 동해 영왕한테 기도해, 동해 영왕한테. 서해 가면 서해 영왕, 서해 영왕 기도, 동해 영왕, 동해 영왕 이렇게 해야잖아. 그러면 산신 기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리산 가면은 지리산 산신 기도라고 그래야지. 지리산 산신 기도. 만약에 태백산을 간다면 태백산 산신 기도라고 그래야지.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 산신 기도라고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백산이고 지리산이고 계룡산이고 여기서 산신을 만나봤냐고, 산신을. 산신을 만나봤냐고요. 그리고 막말로 지리산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산신이라고 지리산의 산신을 느꼈다고 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지리산에 가서 산신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러면 한 달 후에 가보면 그 산신이 또 그 모습 그대로냐?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전에 내가 태백산에 가서 그 태백산 산신을 만나봤어. 그 태백산 산신을 내가 봤다고 주장을 해. 근데 그분이 오늘 가고 한 달 후에 가고 1년 후에 가면 그 양반이 태백산 산신이더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신 기도를 백날 해도 여러분에게 산신이 추운 걸 알아, 더운 걸 알아, 배고픈 걸 알아. 여러분들은 산신 기도라고 왔지만 산이라는 장소에서 결론적으로 내주상님을 하게 봤네, 내주상님을.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용궁에 가도, 바다에 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 한 마리 흘리고, 아이고, 내가 왔다, 내 새끼야, 내가.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은 손님도 있어, 굿도 있어, 일도 있어. 근데 가서 사랑 대신 사랑 대신만 찾고 천전대왕 천전대왕만 찾고 옥황상제만 찾아내고 그러고 오면은 역시나 손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산에 가야 돼요. 또 앉아서 사랑 대신 찾아야 돼. 또 한 대 앉아서 구천왕 대신 뭐 천전 찾아야 돼. 그렇게 산기도가 좋고 산식기도가 좋고 천전대왕이 좋고 대산서상이 좋으면 원숭아 너는 빨리 오늘부터 백일 기도래. 백일 기도. 너가 백일 기도 그렇게 좋다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숭이 흉내 내시면은 원숭이 꼴라 하는 거예요. 원숭이 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산에 가야 돼. 내일 산에 가고 모레 산에 가고 또 산에 가서 리쿠샤코 메고 음식 차려놓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오는데 추운데 바람 들어, 골병 들어, 생병 들어. 그러다가 늙으면은 삭신이 쑤셔요. 비만 오면 무릎하게 쑤시고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고 손님 없어서 또 절절매다가 또 빚에 얻어겨서 또 어떤 원숭이 만나면은 또 그냥 거기 가서 천전대왕 찾고 산왕대신 찾고 초하루 보름에 앉아서 또 기도해야 되고 이 짓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시되 산이나 바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여러분에게 먹을 거 쓸 녹을 주고 여러분에게 손님을 넣어주는 내신당이야. 내신당이야. 그러면은 내신당에서는 신당기도잖아요. 신당기도. 신당기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내 신을 합의 받으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할머니 기도가 제일이잖아. 내 할머니 기도. 내 할머니 기도가 제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당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조조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할머니가 실리냐고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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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고모할머니, 증고할머니, 증조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다고 할머니가 실리냐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지리산 산신이고 내가 진짜 태백산 산신하면은 산왕대신 야야야 시끄러 죽겠다 씨. 여러분 신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 주세요 막 그러고 막 주세요 막 시끄러 죽겠다. 이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살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엄마 핸드폰 사줘 핸드폰 사줘 우리 엄마 핸드폰 사줘 우리 엄마 핸드폰 사줘 우리 엄마 핸드폰 사줘 우리 엄마 핸드폰
아유, 저는 뭐 아가리 입을 찢어버릴 거냐. 우리 내 새끼라 해도 이제 왼수야, 왼수 그럴 거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쓰다가 핸드폰이 잘 안 돼. 아, 엄마, 나 핸드폰 바꿔야 된대.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좀 기다려라. 엄마 지금 돈 없어. 그럴 거 아니야. 엄마 핸드폰 사줘. 엄마 핸드폰 돈 사줘. 사랑 대신.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오히려 손님을 쫓지. 여러분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신당에 앉아가서, 손님 넣어주세요. 점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말문 터지게 해주세요. 말문 통신이라 그러지 마. 이런다고 되냐고요. 이 정신 나간 선생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쓰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쓰레기. 이렇게까지는 무당으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무당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